요번 주차장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묘봉 두부마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들이 오늘 산행해야 될 봉우리들입니다. 봉우리가 볼록볼록한 게 이쁘지? 오늘 가야 될 저 봉우리들이야. 우리가 절로 다 걷는 산일 거야. 어뢰강이잖아. 토끼봉이고 여기 상학봉 묘봉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지금 시각이 10시 오전 10시 10분입니다. 묘봉이 4.7km, 상학봉이 3.7km입니다. 여기는 벌써 단풍이 다 졌네. 첫 번째 이정표인까지 왔습니다. 상학봉이 3.2km, 묘봉이 4.2km입니다. 상학봉 쪽으로 갑니다. 운흥리에서 0.6km 올라왔습니다. 상학봉 3.1km입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리산 주능선 중에 서북능선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묘봉 산행 왔습니다.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은 늦가을 지금 입동인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나마 단풍이 좀 나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운흥리에서 0.8km 왔습니다. 상학봉 2.9km 남았습니다. 네? 이거 원래 토끼봉 가는 길 아니에요? 토끼봉 가는 길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안전상. 서에도 막혀있었나? 예전부터 막혀있어요. 위험해서. 상학봉 쪽으로 갑니다. 못 올라가겠네? 조금 위험하거든. 묘봉 올라가기 전에 억새 불납칩니다. 아, 낙엽 바람 소리 사각 소리 들립니다. 와, 낙엽이 막 날린다. 바람에 막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네요. 낙엽길입니다. 낙엽길. 운흥리에서 1.1km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입니다. 묘봉 3.6km 남았습니다. 김밥 가져왔지? 밥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일로 오세요. 여기 애기 단풍만 말라가지고 붙어 있네. 초록색이 예쁘다. 그게 초록색이 다 끼어 있네. 와, 낙엽비가 내리네. 낙엽비가 가자. 운흥리에서 1.5km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5분입니다. 아, 상학봉 2.2km 남았습니다. 상학봉 지나서 묘봉이거든. 무능이 안부까지 올라왔습니다. 무능리에서 1.8km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약이 11시 반입니다. 상학봉 1.9km, 묘봉 2.9km입니다. 산행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만에 1.8km 올라왔네요.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기 또 힘든 계단길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큰 암릉입니다. 암릉 옆으로 계단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뭉게구름도 떠 있고. 예쁘지, 뭉게구름. 낙엽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학연산 꼬올렸고, 전부 청화산 꼬올렸고, 황했잖아. 저기 토끼가 앉아 있는겨? 바위 위에 토끼가 앉아 있는겨? 토끼 모양이라 해서 그렇겠지 뭐. 모르겠어, 토끼 모양이라 하는데. 앞에 보이는 토끼봉인데 저기는 입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입산 금지시켜놨습니다. 앞에는 암릉입니다. 암릉 옆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낙엽길이라서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걷는데 조금 불편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게 뭔데? 암릉이지 뭐. 우렁한 암릉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운흥리에서 2.4km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입니다. 등산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상학봉 1.3km 남았습니다. 등산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올라온 봉우리입니다. 뷰가 아주 좋습니다. 주차장에서 2.5km 올라온 자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토끼봉입니다. 손 잡아야지, 손. 올라오세요. 여기 또 암릉 공항입니다. 해발 830m 지점입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저기 머리 토끼봉이 보입니다. 운흥리에서 3km 올라왔습니다. 상악봉 0.7km 남았습니다. 등산한 지 2시간 됐습니다. 와, 저기 문장대 보인다. 저기 앞에 있는 게 깃대 하나 더 있는데, 저기 토끼는 바위가 문장대입니다. 아, 저거? 문장대, 신선대, 천안공 가는 길입니다. 해발 850고지입니다. 등산 시작한 지 2시간 10분 지났습니다. 네. 850m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상악봉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이 코스는 봉우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암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코스가 많습니다. 계단을 돌아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암릉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까마귀가 까까 우는구나. 저 앞에 보이는 이 봉우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계단길이 보이죠? 암릉입니다. 아이고, 날씬한 사람만 지나가겠네. 자기 날씬하잖아. 딱 맞네, 뭐. 나는 안 날씬해서 끼거웠는데. 딱 맞네, 나도. 나는 꽤 날씬한 모양이다. 와, 이거 계단 벼랑에다가 계단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봉우리를 휘둘러서 올라갑니다. 앞에 갈게요. 계단길이 한 45도 정도 되는, 50도 정도 되는 계단길입니다. 난코스입니다. 상악봉 가는 최대의 난코스 계단길입니다. 저 반대편 봉우리 저 계단길을 내려와 가지고 산허리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청리산 주릉산입니다. 저 멀리 통신탑 있는 게 꼭 토끼 나온 암릉이 문장대입니다. 여기 올라야 할 상악봉입니다. 무지 힘듭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알고 보니까 더 힘드는 것 같아. 그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들었는데 오늘 되게 힘듭니다. 상악봉 도착했습니다. 운흥리에서 3.7km 올라왔습니다.
묘봉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상악봉입니다. 1시입니다. 1시. 오후 1시입니다. 뭐 먹고 갈게요. 저 앞에 건너가야 할 길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암벽 암릉 사이로 갑니다. 그냥 휙 날아갔으면 좋겠다. 뭐가? 새처럼 훅 날아갔으면 좋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암릉공항입니다. 안녕 오세요. 앞에 봉우리에서 넘어왔습니다. 아, 여기는 나 지나간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날씬하시네요. 네, 날씬해. 네. 저 앞에 바위 예쁘게 생겼다, 저거. 누가 올려놓은 것 같다, 소나무 옆에. 귀엽네. 아, 소나무도 예쁘고. 와, 저 소나무가 바위 틈새에도 어디 자랐냐, 저렇게. 한나 한 개는 죽었네, 나무가. 옆에 거는 죽었네. 옆에 거 죽었지. 해발 860m 암릉까지 올라왔습니다. 등산 시작한 지 3시간 지났습니다. 상악봉에서 0.7km 올라왔습니다. 묘봉 300m 남았습니다. 묘목 쪽으로 갑니다. 묘봉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길입니다. 아이, 잡아. 언능 올라오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쪽 봉우리에서 넘어왔습니다. 우와, 그냥 길이 한 70도, 80, 70도 정도 돼 보입니다. 저 앞에 솟아 있는 봉우리에서 넘어왔습니다. 멀리 저 토끼봉도 보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묘봉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0분입니다. 등산한 지 3시간 20분입니다.
저 앞에 있는 봉우리를 다 건너서 왔습니다. 이쁘긴 이쁘다. 여기 넓네 생각보다. 넓지. 빨리 가자. 네. 청길랑 떨어지구만. 김치 해봐. 김치. 김치. 현재 지금 묘봉입니다. 상악봉에서 1km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북가치까지 0.6km입니다. 북가치 쪽으로 내려갑니다. 저기다가 응? 지금 시각이 1시 55분입니다. 저 암벽 능선을 지나서 저기 툭 튀어나온 저 민둥 저 부분이 천안공입니다. 지나온 봉우리들입니다. 현재 위치 북가치입니다. 등산 시작 시간 4시간째입니다. 묘봉에서 600m 내려왔습니다. 미타사 2km입니다. 미타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낙엽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쌓였네. 오늘 단풍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뭐 낙엽이 다 떨어졌습니다. 낙엽 발랑 소리만 들립니다. 자,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풍이 바싹 말랐습니다. 오그라붙어 있는데 떨어지질 않고 온산이 가을 낙엽으로 덮였습니다. 오늘 그래도 날씨는 따뜻한데 조금이나마 단풍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 사이에 있어. 응? 나무 사이에 있어. 뭐? 뭔데? 뭐? 살았어? 몰라. 그 뭔데 뭐야? 아니 뭐 없는데. 저 나무. 없어. 그래도 갈색 나무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세 개. 저 앞에 있는 거 저거. 몰라. 뭐예요? 아씨, 청소년이다 이거. 청소년은 잠깐만 치워. 안녕하. 아, 복당하네. 뭐 있는? 동물이 꼭 숨어 있나 싶어. 동물 숨어 있지 않았어? 아, 낙엽이 많았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미끄럽기도 하고. 잘못 밟으면 또 푹 빠지기도 하고.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낙엽이 안 되시니까 어때요? 조곤한데. 조곤하고 좋아요. 날려보세요. 휙! 낙엽? 낙엽은 날리라고. 네. 우와! 세게. 우와! 감사. 네. 네, 이뻐요. 오늘 산행한 봉우리들입니다. 하산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 5분 전입니다.